안녕하세요. 아니, 제주도 코디 따라잡기도 그렇고 따라잡기 콘텐츠가 정말 인기 많더라고요. 제가 인스타 보다 보니까 LA 영상에도 빅사이즈 피팅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LA 코디 따라잡기입니다. 와! 촬영 당시에 무려 온도가 33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패션은 포기할 수 없지. 따라와보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입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입어본 투피스예요. 기본 투피스 셋업에 핑크핑크한 컬러감, 그리고 포인트로 리본이 달려있어서 기본템이지만 살짝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하체 비만이라 걱정이던 제 다리를 타이트한 치마가 아니라 조금 더 가늘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상의는 기장감이 짧아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상체는 짧아 보이는 게 비율을 옷 자체에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굿! 이런 셋업은 언제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한 발쯤 소장하고 특별한 날 입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입어본 반팔 니트와 일자핏 데님 팬츠. 입어보자마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조합인데, 여기서 반팔 니트 컬러를 피치로 입어주니까 조금 더 옷을 잘 입는 느낌을 준달까? 평소에 저는 생각을 못 해봤지만 사진을 보고 이쁠 것 같아서 입어봤는데 저도 한층 더 이뻐 보이는 게 자존감도 업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슬림하지만 스판기가 대박이라 전혀 불편함 없고,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니트 기장도 딱 허리까지 끊어주니까 그냥 대충 봐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전 이렇게 길진 않은데. 세 번째로 입어본 비스티의 롱원피스. 역시 리앤코는 원피스 맛집인 만큼 입어보자마자 의심조차 안 했어요. 나의 군살을 싹 가려주고 페미니한 라인은 잘 잡아주고 디자인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통 여름에는 민소매 형태로 원피스를 많이 입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살이 보여질까봐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못 입거든요. 근데 이런 원피스라면 한 발쯤 가지고 여행 가거나 해수욕장 같은데 갈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핏을 잘 잡아주는 원피스라 그대로 입고 얇은 볼레로 가디건을 걸쳐주는 걸 추천드려요. 전 안 입어봤지만 상상해보니까 밝은 볼레로 가디건이랑 코디하면 오히려 더 이쁘게 보일 수 있을 듯? 네 번째 입어본 스퀘어넥 링클 롱 원피스예요. 마치 상의와 하의를 따로 입은 듯한 원피스인데 코디하기도 편하고 컬러감도 퍼플색이라 조금 더 밝은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넣어 입은 듯한 허리선에 다리도 길어 보이고 롱한 기장감 때문에 발목만 노출시켜줘서 다리도 가늘어 보이는 효과도 주고, 데이트하거나 여행 가거나 소개팅을 하러 갈 때 딱 입기 좋은 원피스인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한여름에 상하이 따로 입는 것보다 조금 더 쾌적하게 원피스 입는 게 좋아서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입어본 카라니트의 플레어 롱 스커트. 우선 배색 카라니트가 일반 반팔 니트보다 훨씬 옷잘 입는 그런 느낌이 나고, 사실 보자마자 이런 니트는 롱스커트가 아니어도 데님이든 슬랙스든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핑크의 화이트 조합은 사랑스러운 느낌을 줄 수밖에 없어서 청순하거나 러블리한 이미지를 내고 싶은 날 이렇게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페미니한 느낌이 아닌 출근할 때나 학교 갈 때나 입기 좋은 캐주얼 룩을 입고 싶을 때는 와이드 연청 바지와 함께 코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다 같이 도전! 데이트할 때나 출근할 때나 어디 놀러 갈 때도 스타일이 좋아 보일 수 있다면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컬러를 앞으로 활용하려고요. 여섯 번째로 입어본 배색 반팔 니트에
와이드 데님 팬츠를 입었어요. 사실 껴입지 못하는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기본템으로도 코디하기 쉽지 않아서 포인트가 살짝씩 들어있는 의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런 반팔 니트처럼 기본 니트에 팔이랑 넥이랑 허리에 소라색 포인트가 있어서 스타일 업된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니트에 빠질 수 없는 코디로 와이드 데님 팬츠, 심지어 스판키까지 엄청 좋아서 더 쾌적하게 착용감이 좋은 데님 팬츠라 함께 코디하는 걸 추천드려요. 적어도 코디 실패는 없을 듯. 일곱 번째로 도트 시스루 가디건에 비스티의 롱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꺼려해서 더운 날에도 긴팔 입을 때도 있는데, 심지어 이 원피스는 민소매 형식이지만 그래도 리리 여러분들을 위한 핏감을 보여드려야지 이 생각에 입어봤는데, 팔뚝이 노출됐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스루 가디건까지 함께 착용해보니까 은은하게 살짝 노출해 시스루라 전혀 덥지도 않고 바람도 솔솔 잘 통해서 이런 코디하는 것도 정말 괜찮겠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저도 도전해볼까 해요. 그리고 역시나 리리 원피스답게 중간중간 체형 커버를 도와줄 수 있는 포인트까지 있어서 평소에 이런 원피스를 코디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 원피스와 가디건을 도전해봐요. 일단 저도 이번 여름에는 도전! 여덟 번째로 링클 브이넥 집업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오, 나 오늘 좀 섹시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자존감까지 업! 처음 볼 땐 그냥 미니 원피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뭔가 섹시함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달라붙지 않은 치마라 내 굵은 다리도 가늘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허리는 얇아 보이게, 그리고 셔링으로 볼륨감도 있어 보이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주는 그런 원피스랍니다. 완전 합격! 청순미도 느껴지고 페미닌함도 느껴지고 섹시함도 느껴지는 이런 원피스는 사도 아껴 입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아홉 번째로 크롭 자켓 플리츠 롱 원피스 셋업을 입어봤어요. 더워 죽겠는데 누가 여름에 아우터를 입냐고요? 저요! 우선 원피스로 실루엣은 페미니한 느낌을 살려주면서 민소매로 전혀 덥지 않고, 아우터는 여름용 반팔 자켓이라 이런 일반 원피스를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을 만들어줘서 나 좀 패셔니스타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깔끔 단정하게 미니멀한 룩이라 출근을 하든 데이트를 하든 여행을 가든 격식에 갖춰 입어야 하든 어디든 잘 어울리니까 한 벌씩 가지고 있는 걸 추천드려요. 심지어 남자 첫 만남에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 같은 원피스. 옷을 잘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한 끗 차이로 갈려서 코디하기 정말 어려운 믹스매치 코디. 그치만 이렇게만 입으면 성공이지 않을까요? 나를 슬림하게 만들어준 올블랙 코디에 포인트로 베이지 반팔 자켓을 코디해주고, 데님이든 슬랙스는 다 잘 어울리지만 믹스매치 룩인 만큼 트레이닝 팬츠와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닝만큼 편한 것도 말해 뭐해. 혹시 믹스매치로 코디하고 싶으신 분들, 옷장에서 아무거나 꺼내 입어서 막 매치하기보다는 이렇게만 입어줘도 센스있게 잘 입었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추천드려요. 여름맞이 LA 촬영 빅사이즈 핏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재미난 영상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